서울 더 케이 호텔 그랜드 블룸 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WGFC 그 세 번째 이벤트 패션 오늘 천창욱 해설위원과 다섯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앞서서 대회 개요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5일 펼쳐지고 있는 이번 WGFC 세 번째 대회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더 케이 호텔 그랜드 블룸 홀에서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규칙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더 패션 같은 경우는 5분 2라운드로 선수들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판정이 무승부일 경우에 양측 합의 후에 연장 라운드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지된 사항들이 있는데 전창욱 위원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격투기상에서 금지되는 박치기, 움찌르기, 그리고 어깨를 기점으로 해서 목 위쪽이 되겠죠. 팔꿈치 공격, 그리고 낭신 공격, 그 후두부 공격 같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고요. 예? 각 경기별로 절반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5분 2라운드인 경우에 1라운드가 끝난 시점, 그리고 5분 3라운드인 경우에는 2라운드 2분 30초를 넘어선 시점까지 경기 결과를 가지고서 혹시 반칙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경기 시간 2를 넘어섰을 때는 그냥 그때까지의 배점만으로 판정을 하고요.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중단이 되면 무효 경기가 선언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섯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른 체급 다섯 경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라이트급으로 펼쳐집니다. 양주영 선수와 송두리 선수의 맞대결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경기 황성주 선수와 최한길의 벤텀급 맞대결, 이어서 세 번째 경기는 임동주와 최재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경섭 선수와 김민우 선수의 페더급 경기고요. 메인 이벤트는 헤비급 맞대결, 보범로드 율다셰프 선수가 대한민국의 배동현 선수를 상대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션 무대는 열정으로 가득 찬 선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진급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기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위 무대나 아니면 이제 더 큰 리그로 갈 수 있는 부분에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매치업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경기는 양주영 선수와 송두리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큐브 MMA 소속의 양주영, 주먹 따짐 소속의 송두리 선수, 라이트급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s time to begin the WGFC's The Passion. This is The Passion's first lightweight bout. Introducing first in the blue corner, representing Cube MMA, 양주영.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장식할 첫 번째 주인공이죠. 양주용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큐브 MMA 소속이 되겠고요. 25살의 나이, 176cm의 신장, 주특기는 주짓수와 레슬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간 이제 세미프로 리그를 통해서 전적을 쌓아왔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프로 무대에 데뷔전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미프로 전적 2승 무패의 전적이긴 합니다만 이 프로 무대는 첫 번째 데뷔전이 되는 양주영 선수고요. 오소독스 파이터고 그라운드 싸움에 특히 자신 있는 선수라고 해요. 네, 특히 주짓수와 레슬링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선수이고요. 팀이라고 하신 큐브 MMA는 이제 한국에서 종합격투기가 시작되던 그 시점부터 탄탄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었던 이제 김영광 코치가 네.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을 배출한 그런 또 도장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패션 무대는 데뷔전을 갖는 선수들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마추어 전적이라든지 세미프로 전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 무대라는 점은 선수들에게 좀 다르게 다가가겠죠. 네, 특히 이제 데뷔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 이제 모든 그 선수들의 데뷔전을 놓고 보면 데뷔전에서 승리 거두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첫 시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중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프로 무대 첫 단추는 잘 꿰요. 그렇군요. Standing in the red corner, representing 주먹 다짐 송두리.
자, 양주영 선수가 상대를 할 선수는 주먹다짐 소속의 송두리 선수가 되겠습니다. 대포라는 또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29살의 나이, 180cm, 킥복싱 베이스라고 합니다. 네, 이 송두리 선수도 역시 그 초창기부터 김영광 선수 시절부터 같이 활약을 해왔었던 김도영 선수의 그 도장에 또 소속이 돼 있는 선수가 되겠고요. 예. 일단 베이스가 킥복싱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격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이제 레슬링도 자신 있고 그라운드에서도 뭐 지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확실히 저희가 입식 타격에 대한 재능 그리고 레슬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입식 타격 전적을 보면 4승 1패 1무의 선수가 되겠고요. MMA 무대는 아마추어 전적을 가지고 있는 송두리 선수인데 4전 4승이에요. 네. 세미프로에서 이제 또 1승. 뭐 프로 무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타격 능력이 베이스가 되는 근래에 이제 MMA의 무대의 주류가 타격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라운드에서도 어느 정도 밀리지 않는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이 상당히 그 좋은 그 인상을 주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전적은 지금 1승 3패로 이 프로 전적은 패배가 더 많은 송두리 선수이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싶을 것 같습니다. WG 첫 번째 경기 양주영 선수와 송두리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신장 차이에서는 4cm 위에 있는 송두리 선수고요. 프로무대 첫 데뷔전을 갖는 양주영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지 지금부터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Introducing first, in the blue corner, representing Cube MMA, 양주영! 자, 먼저 양주영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로무대 첫 데뷔전을 갖는 양주영. Standing in the red corner, representing 주먹다짐, 송두리! 이어서 상대는 주먹다짐 소속, 송두리 선수입니다. 자, 이 두 선수의 신장 차이가 4cm이긴 합니다만 리치에서는 10cm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확실히 그 4cm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송두리 선수가 신장 그리고 팔 길이가 상당히 좀 긴 편이죠. 네. 예, 역시 그 이런 면들은 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되는 그런 그 리치의 강하고 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킥복싱 베이스의 송두리 선수인데 리치까지 우위에 있다면 양중 선수 입장에서는 좀 견제를 해야겠어요. 네, 일단 뭐 양중 선수 기관의 그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라운드 앤 파운딩 태클로 이제 끌고 그라운드로 내려가서 이제 공격하는 스타일로 한번 나와보겠죠. 그렇습니다. 1라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와보는 양중 선수였고요. 레그킥. 확실히 거리를 좀 좁히려고 하는 움직임의 양중 선수입니다. 앞선 던져보는 송두리. 자, 양준 선수가 지금 그 거리 조절하면서 상대 선수를 조금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너무 조금 가드가 오! 랩터 들어왔어요! 근데 잘 치네요. 네. 자, 리치는 더 짧습니다만 상대를 확실히 확인한 이후에 안면에 지금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가 예. 지금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펀치 들어오는 거를 스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클린치 상황. 자, 케이지 레슬링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목적을 조여주고 있는 양주영이고요. 자, 길로틴 들어갔죠. 아, 길로틴. 자, 여기 올라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네. 여기서 마운트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아, 일단 한마트 올라왔습니다. 양주영, 자, 아, 지금 여기서 아, 기본이잖아요. 기절했습니다. 지금. 아하, 지금 의식을 잃고 말았던 송두리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기가 완료됐습니다. 송두리 선수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양주영 네. 선수가 데뷔전에서 너무 지금 화끈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승리를 거뒀네요. 자, 지금 시작과 동시에 타격으로 압박을 했던 양주영 선수인데 바로 또 길로틴을 네, 다소 조금 들어왔어요. 이 가드를 많이 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큼 거리 조절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타격이 먹히기 시작해서 거리를 잡더니 여기서 길로틴을 잡았죠. 이미 좀 기벌하기 전에 좀 의식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이 상태에서 상대가 이제 누우면서 여기서 길로틴이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버티거나 옆으로 사이드로 빠지거나 할 수 있는데 예. 이 상태에서
포지션을 뒤집어서 아예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압박의 강도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사실 아하. 이쯤에서 이미 시신을 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 네. 탭을 칠 틈도 없이 그냥 경직이 되고 끝이 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송두리 선수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 좀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WG 03 더 패션 첫 번째 경기 라이트급 맞대결이었는데요. 양종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길로틴이 들어가면서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네, 특히 길로틴 아하. 상태에서 마운트로 타고 올라가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아, 예, 송두리 선수가 의식을 되찾고 확실히 일어났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큰 부상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송두리 선수. 이 첫 번째 경기부터 거의 1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굉장히 네, 빠른 굉장히 시간 빨리, 안에 예, 네,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리 조절에 능하게 가면서 이 초반부터 이 송두리 선수 코 쪽에 출혈이 조금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로는 완벽하게 거리를 잡고 마지막으로는 서브미션으로 마무리해주는 올라운드적인 모습 보였어요. 초크에 의한 레프리 스탑으로 1분을 조금 넘은 그런 1분 7초네요. 양주영 선수 승리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라드 길로틴 초크 서브미션 승리. 양주영 선수가 데뷔전에서 그것도 프로 무대 데뷔전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완벽하게 각인시킵니다. 아, 저는 물론 길로틴 초크도 초크였습니다만 초반에 상대의 펀치를 보고 뭐 카운터 펀치라든지 그 타격 능력도 빼어났던 양주영 선수였습니다. 아, 네. 오늘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팬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양주영 선수 확실한 임팩트를 남겼고요. 이어지는 경기는 두 번째 경기 벤텀급 맞대결입니다. 황성주와 최한길의 경기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